자,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거는 일단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가능하다는 거는 무조건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다라는 거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자,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미분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야. 자, 왜냐면 쌤이 아까 쌤 그 전에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댔지?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뭐라고 표현한댔지? f'에 a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 얘의 수학적인 정의는 a에서의 뭐라고? f'의 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고 얘는 수학적인 정의가 기하적인 의미의 x는 a에서의 뭐를 얘기한댔죠? 그렇지! 얘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댔지. 맞아? 다시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의 x값이 3이야. y값은 함수식에 넣어서 찾으면 되겠죠? 이 3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런 식의 접선이 그어질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f'의 3이다. x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얘가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x는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3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여기서 끊긴 함수야. 야, 여기서 끊겨 있는데 여기에 점자체가 없는데 이 점에서 접선이 존재하겠나? 접선은 결국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의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x는 3에서 끊겨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미분계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말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딱 끊긴 애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연속이긴 연속이지. 쭉 연결돼 있어. 연속이기는 해. 근데 이런 애를 우리가 뾰족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뾰족점인 애는 또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왜냐면 자, 미분계수의 수학적인 의미 f'의 a는 리미트 x가 a에서 x-a분의 fx-fa였어. 얘는 미분계수의 수학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도함수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슨 값이야? 극한값이잖아. 이 덩어리가 x는 a로 가고 있을 때 극한값이야. 그럼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덩어리의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의 얘의 우극한 x-a분의 f의 x-fa랑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얘의 좌극한 x-a분의 fx-fa가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우극한이기도 하지만 아까 쌤이 얘는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A가 아니라 A보다 약간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요. 지금 얘가 X는 A거든.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서의 접선, 이 선 자체가 직선이니까 접선 자체가 그냥 얘의 기울기겠지. 얘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양수야 음수야? 이 약간 A의 약간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였단 말이야. 근데 A보다 약간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야. 얘는 A에서 약간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란 말이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지? 우극과 좌극이 같으면 이런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존재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미분계수가 존재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연속이라고 하거든? 연속은 연속인데 이렇게 부드러워. 이런 부드러운 연속은 얘가 X는 A면 A의 약간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 똑같거든. 그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X는 A면 이 약간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부드러운 연속일 때는 항상 미분 가능한 거고, 이렇게 연속은 연속인데 뾰족점이 발생했을 때는 좌 왼쪽에서의 기울기랑 오른쪽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연속이 아니면 일단 끊겨 있으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연속이긴 한데 뾰족점이 발생을 했으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fx는 절대값 x에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너희 절대값 함수를 그린다는 거는 절대값 0보다 큰 때랑 작은 때로 나눌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어떻게 생겼어? x로 생겼어. 그대로 나와서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로 생긴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거잖아.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걸 다 그리면 안 되고 x축 0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돼? 그럼 0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다 그리지 말고 0보다 왼쪽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지웠잖아. 그래서 이런 절대값 함수가 생겼단 말이야. 자, 일단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이죠? 쭉 연결돼 있잖아. 근데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자, 뾰족점이 발생했지 미분 불가능인 거죠. 근데 이건 일단 그래프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연속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의 fx랑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fx랑 딱 f1이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fx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여기에다 뭐 넣는 거야? x 넣는 거고, 왼쪽에서 fx씩은 얘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x 넣는 거잖아. 그리고 0에서 연속성이다. 얘 0이다, 0. 0이 오른쪽, 0이 왼쪽, 딱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0 넣는 거잖아. 부정형 아니니까 얼마야? 0이지. 얘도 얼마야? 0이지. F의 0도 얼마야? 0이지. 우극, 좌극 같으니까 극한값도 존재해요, 0으로.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도 똑같아요. 해서 결국 연속인 거야. 자, 그 다음 미분 가능성은 결국 리미트 X가 0의 양에서의 미분 계수 X-0분의 Fx-F0을 원래는 보는 거야. 리미트 X가 0의 음에서의 미분 계수 이걸 보겠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얘가 우극한 자극한이었잖아. 얘를 우미분 계수라고 불러요. 미분 계수는 미분 계수인데 약간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해서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럼 어쨌든 극한이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똑같아야지 미분계수가 존재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간 0의 오른쪽에서 fx식을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 0의 오른쪽에서 fx식은 x잖아. 그럼 여기다 뭐 넣는 거라고? x. f의 0은 아까 어차피 얼마였어? 0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fx식은 이거였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f0은 0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0분의 0분의 양분하고 얼마 돼? 1 되지.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얼마라고? 1이라고. 얘는 양분하고 얼마 되지? 마이너스 1이 되지. 좌미분계수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아까 맞잖아 얘들아. 얘는 함수식이 y는 x였고 얘는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였거든? 이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그럼 0분의 아까 함수에서 기울기 얼마였다고? 1이었다고. 그래서 우미분계수 1인 거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0분의 아까 왼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더 해보자. 목이야. 뭐 오늘 어떻게 한 거야 너지? 자, 얘도 그려볼게. 일단, 자, 빨리 풀 때는, 너희가 풀 때는, 그냥 내가 지금 푸는 것처럼 풀어도 돼. 굳이 위에 있는 답지처럼 상세하게 안 풀어도 돼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지원한 함수식 어떻게 생겼지? 그렇지.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그려보자. x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르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그릴 건데 1에서의 경계점이 제일 중요해. 1 넘으면 얼마 지나? 0 지나. 얘는 1 넘으면 얼마 지나?
영진아, 그럼 둘 다 1코마 0은 진아. 맞지? 근데 1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1, 양수야. 1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음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예요. 자, 연속이 아니야. 쭉 연결돼 있잖아. 연속 맞아. 1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왜? 뾰족절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바로 풀어보면 1의 약간 오른쪽에서 기울기 얼마야? 1. 1의 약간 왼쪽에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1,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라서 우미, 좌미가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잠시야. 근데 그걸 다 그리면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리래? 1보다 오른쪽만 그리래. 자, 1일 때 얼마지? 1일 때 2죠. 1,2를 지나고 이 뒤에가 이 곡선이다. 곡선 직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왼쪽은 원래는 다 지우는 거잖아. 오른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1보다 왼쪽에서 얘를 그릴 거야. 1 넘어 어차피 1,2를 지나.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대충 이렇게 생겨. 일단 연결이나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연속이야. 미분 가능 불가능 뾰족점인지 안 뾰족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애는 얘를 막 이렇게 그려놨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약간 뾰족하잖아. 이건 잘 애매할 때는 확인합시다. 자, 1의 약간 오른쪽에서는 결국 리미트 x가 1의 양에서의 x-1분의 fx-f1이 도함수의 정의예요. 이게 f'의 1이야. 맞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x-1분의 fx-f1을 볼 거라고요. 이게 1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1의 왼쪽에서의 좌미분계수야. 자, 그럼 1의 오른쪽에서의 fx 자리는 뭐 넣어야 돼? 얘 넣는 거잖아. 1의 오른쪽에서 얘는 리미트 x가 1의 양에서 x-1분의 fx 자리 얘를 넣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고 f의 1은 어차피 얼마야? 2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수분해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됐으니까 약분되면서 얼마다? 3이다. 우미분계수가 3이었다. 그 다음 얘는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왼쪽에서 fx 식은 얘니까 3x 마이너스 1이고 f의 1은 어차피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앞으로 빼면 x-1이니까 또 이 수분해가 된 거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아까 1의 약간 오른쪽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고 얘의 기울기도 어차피 3인 거잖아. 그래서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가 같으니까 미분 가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키고 있지 수라야. 자, 그 다음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불연속인 x의 값을 구한다. 자, 결국 그냥 끊겨있는지 안 끊겨있는지 보는 거야. 미채야, 끊겨있는 거 몇 개 있지? 그치? X는 1에서 끊겨있고 3에서 끊겨있어. 그 다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 찾으래. 자, 일단 연속이 아니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끊겨있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니까 일단 얘는 1이랑 3이었고요. 1이랑 3은 무조건 들어가지, 끊겨있으니까. 근데 이 같은 애 끊겨있진 않아. 연속은 연속인데 뾰족점이 발생했지.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가 발생한 거죠. 근데 0 이런 애들은 전부 나머지는 연속이면서 부드러운 연속이니까 미분 다 가능한 거죠. 얘들. 자, 잠깐 5분 쉬고 갈게요.